상어 올리 베베 띵 슈퍼히어로 아기 상어 으아 대왕 괴물이 나타났다 완벽해 올리야 장난감 다 치웠니? 집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 보니까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거 같지 않니? 청소만 하루 종일 하고 있잖아요. 난 그냥 놀고 싶은데. 치워야 또 재밌게 놀 수 있지. 청소를 안 하면 더러운 먼지 괴물이 점점 커져서 올리보다 더 커지면 어떡해? 그건 안 돼요. 그럼 아빠랑 누가 더 빨리 치우나 시합해 볼까? 오? 히어로 알람이다! 살려주세요! 어? 준비됐지? 네, 아빠! 알려줘! 도둑 아기 상어예요! 이러다 마을이 다 무너지겠어. 우리가 가보자. 친구들, 거대 도둑 아기 상어가 마을을 파괴하는 걸 막으려면 먼저 슈퍼서클을 만들 히어로 직업을 골라야 해. 그래, 오늘의 직업은 바로 소방관이야. 자, 이제 천재 발명가 할머니 상어가 필요해. 할머니! 아, 올리야. 이것도 챙겨가거라 올리 이 할머니의 울트라 초특급 슈퍼서클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야 오늘도 마을을 잘 부탁한다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슈퍼 히어로샷 출동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두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디든지 날아가요 슈퍼 히어로샷 함께 출동 뚜루뚜뚜 히어로 상어 가족 아기 상어 아빠 상어 힘을 모아 야! 도와주세요! 생각보다 마을이 더 많이 망가졌어요 다치거나 갇힌 친구들도 많으니 서둘러야겠어 아빠, 도둑 아기 상어가 포션을 먹었나 봐요 도둑 아기 상어, 당장 멈춰! 아기 상어, 드디어 나타났군 거대해진 날 막겠다고? 어디 한번 덤벼봐 안 되겠다, 올리야 슈퍼서클을 불러보자 네! 음? 슈퍼서클! 마을 곳곳에 불이 났으니 얼른 불부터 꺼야 해 첫 번째 슈퍼서클은 바로 슈퍼 물대포야 자, 우리 함께 사다리를 움직여서 불이 난 곳에 물대포를 쏴보자 같이 눌러줘 좋아 이쪽에도 물이 필요해 다음 빌딩으로 가보자 여기도 불이 많이 났어 한번 꺼보자 하나만 더 좋아 아직 안 꺼졌어요 조금만 더 됐다 정말 잘하는데 여긴 너무 큰 불이 났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지금보다 더 센 물살이 필요해요 물대포 버튼을 더 빨리 여러 번 누르면 될 거야 어서 눌러봐 점점 작아진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됐다! 미션 성공!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불난 집 없죠? 오. 근데 도둑 아기 상어를 어쩌지? 도와줘요, 아기 상어! 나도 여기 갇혔어요. 아빠, 어서 가서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그래, 출동이다. 슈퍼 서클! 두 번째 슈퍼 서클은 바로 슈퍼 사다리예요. 이 슈퍼 사다리로 친구들을 구하려면 먼저 구하고 싶은 친구들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해. 이렇게요? 어? 너희는 도둑 아기 상어의 부하들이구나. 다시 해볼게요. 여기! 됐어요! 이제 여기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슈퍼 사다리를 보내주는 거야. 자, 어서 타세요! 정말 고마워요, 아기 상어. 우리의 영웅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주세요. 야, 언니! 아, 윌리엄! 조금만 기다려! 자, 윌리엄을 찾고 슈퍼 사다리 발사! 살았다. 아기 상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넌 나의 히어로야. 두 번째 미션도 성공! 친구들이 안전해져서 다행이에요. 잘했어, 우리 올리. 그만둬, 도둑 아기 상어! 히어로 샷 출동! 무적 해초 밴드를 받아라! 야! 앞이 안 보여! 막아! 올려! 고마워요, 아빠. 잡아보시지. 어? 네. 여기서. 야! 아빠! 단단히 감았지? 지금이야 할머니가 주신 특급 슈퍼 서클이 필요해. 네, 아빠! 슈퍼 서클! 특급 슈퍼 서클은 바로 안전 에어매트야. 좋았어! 아빠, 어서 히어로 에어매트로 도둑 아기 상어를 날려버려요. 슈퍼 히어로 파워! 이야! 난 다시 올 거야! 해냈다! 잘했어, 올리. 우리가 누구? 슈퍼 히어로샷! 오늘도 임무 완수, 우리 마을 지켜요. 누가 히어로샷? 누굴 누구든지 나에게 맡겨. 예! 나도 있다고? 뚝딱 해결해요. 우리가 누구? 슈퍼 히어로샷! 고되다. 아빠! 저 왜 이렇게 힘이 넘치죠? 오늘 진짜 신났어요. 아빠, 아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빨리 아까 다 못한 청소 마저 해요. 와! 아빠, 여기 먼지가 있네요. 올리야, 오늘은 좀 쉬자. 아야, 아픈 슈퍼히어로들을 치료해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레이저맨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레이저맨 환자분,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야 아야 눈이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야 까야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레이저를 많이 쏜 두 눈이 빨개졌네요. 많이 따가웠겠어요.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그동안 눈을 너무 많이 써서 눈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럴 땐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따뜻한 찜질부터 해드릴게요. 이 팩을 올려보자. 어? 다 무찔러주마! 이 팩은 해적눈이었어. 다시 한번 선택해보자. 그럼 이 팩은 어떨까? 우와, 눈이 너무 따뜻하고 편하네요. 이제 눈도 따뜻해졌으니 눈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풀어줄게요. 저를 따라서 눈을 움직여주세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눈을 풀어봐요. 하나 둘 셋.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눈을 풀어봐요. 하나 둘 셋.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눈을 풀어봐요. 하나 둘 셋.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아직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안약을 넣어서 완전히 낫게 해드릴게요.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감사해요. 이제 다시 레이저 빔을 쏠 수 있겠어요. 따끔따끔 두 눈 깨끗하게 치료해요. 눈 튼튼 슈퍼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레이저맨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 너무 어지러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고 힘을 많이 써서 몸에 힘이 없나 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의사 아기 상어가 얼른 치료해 드릴게요. 몸에 힘이 없을 땐 역시 맛있는 걸 많이 많이 먹어야 해요. 여기 맛있는 음식 가득 가져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점점 힘이 나요. 다행이에요. 기운을 차렸으니 더욱 힘이 날 수 있도록 슈퍼 특급 비타민을 만들어 드릴게요. 윌리엄 간호사 선생님 부탁해요. 네. 비타민 완성. 너무 상큼하고 불끈불끈 힘이 솟아요. 마지막으로 힘이 없을 땐 충분히 자는 게 좋아요. 튼튼맨도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이야! 이제 원래대로 힘이 파워 충전됐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아기 상어 선생님!
어지러진 힘없는 몸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슈퍼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달았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튼튼맨 환자 지옥 끝. 세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아야 심장이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심장이 아픈 것 같아요. 빨리 치료해 볼게요. 먼저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심장이 정말 빨리 뛰네요. 이럴 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는 것도 좋아요. 오일도 발라줄게요. 이 오일을 바르면 숨쉬기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한 번 더. 이제 좀 진정됐어요. 심장이 또 너무 빨리 뛰어요. 이럴 땐 어떡하지? 아하!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하트맨, 하트우먼에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하트우먼, 사실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 저도요. 우와. 두근두근 뛰는 심장 완전히 났어요. 심장 튼튼 슈퍼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하트맨 환자 치료 끝. 모두들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나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눈에서 레이저도 제대로 잘 나와요. 제 몸도 완전히 튼튼해졌어요. 제 심장도 이제 거뜬해요. 친구들, 그럼 다음 치료에도 함께 해줘. 안녕. 안녕. 야, 도둑이야! 경찰 핑크퐁 출동 완료. 다들 무슨 일이시죠?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퐁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상어다! 잡아라! 어우,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아!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응,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열어줘!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안녕 얘들아, 너희 도둑 아기 상어 아니? 심술쟁이의 장난꾸러기 도둑 아기 상어 말이야. 조심해, 괴롭힐지도 몰라. 아!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루뚜루뚜루 아기 상어 노란색 무슨색 노란색 무슨색 노란색 아기 상어 상어는 무슨색? 노란색! 엄마 상어!
No! No, no, no! 아빠 상어 파란색 무슨 색? 파란색 무슨 색? 파란색 아빠 상어 아빠 상어는 무슨 색? 자, 오잉 파란색 자, 자. 예! 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오 노! 호잉 호잉 호잉! 노란색 아기 상어 분홍색 엄마 상어 파란색 아빠 상어 우리는 상어 가족! 알로 달로 상어 가족! 탈출 성공! 뿅뿅! 도둑 상어 가족을 찾아라!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요이 요이 호! 요이 요이 헤! 요이 요이 호! 호 요이 요이 헤! 무슨 일이죠? 아기 상어 경찰관님 마트에 도둑이 들었어요 보석가게에도 체육관에도 도둑이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윌리엄, 큰일 났어! 도둑 상어 가족이 모두 감옥에서 탈출해서 다시 물건을 훔치고 있는 게 분명해! 누, 빨리 출동해야겠어! 윌리엄, 얼른 와! 빨리 출동하자! 윌리엄! 아기 상어! 출동 준비! 모자! 체크! 배지! 체크! 수갑! 체크! 출동해볼까? 올리,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이건 도둑 아기 상어의 웃음소리가 분명해 분명히 근처에 숨어있는 거야 빨리 찾아보자 도둑 아기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아기 상어 도둑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저기 노란색 꼬리가 보여 도둑 아기 상어가 분명해 에이, 바나나였네 어? 올리, 바로 여기야 도둑 아기 상어, 꼼짝마 날 절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어림없지? 내가 이렇게 빨리 잡히다니 도둑 엄마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엄마 상어 도둑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분홍색 줄무늬가 보여 에이, 그냥 줄무늬 티셔츠였네 올리, 이거 봐! 이 티셔츠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 아휴, 윌리엄 우린 지금 도둑 상어 찾으러 왔잖아 쇼핑은 도둑을 모두 잡은 다음에 하자고 좋아, 도둑을 다 잡으면 줄무늬 티셔츠부터 사야겠어 어? 이번엔 도둑 엄마 상어의 줄무늬가 분명해! 깜짝이야! 얼룩말이 나타났다!
먹은 거야? 이건 그냥 인형이잖아. 아, 얼룩말 인형이었구나. 진짜 얼룩말인 줄 알았어. 휴, 빨리 도둑 엄마 상어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 있는 거지? 어? 저기 꼬리가 보여. 이번에는 도둑 엄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엄마 상어 꼼짝마! 어떻게 찾았지? 경찰 아기 상어는 절대 범인을 놓치지 않는다고! 보나다! 도둑 아빠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아빠 상어 보이는데? 금고 열쇠였네. 도둑 아빠 상어가 금고를 털어 가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뭐야? 금고가 통 비어 있잖아. 도둑 아빠 상어가 금고를 모두 털어 간 게 분명해. 빨리 도둑 아빠 상어를 잡고 사라진 보석들도 찾아보자. 파랑 검정 줄무늬? 도둑 아빠 상어 꼼짝마! 널 체포한다! 그런데 보석이 하나도 없네. 도대체 보석들을 어디에 숨긴 거야? 내가 숨겨둔 다이아몬드는 절대 못 찾을걸. 두고 봐. 경찰 아기 상어는 훔친 물건을 모두 찾아낸다고. 윌리엄, 도둑 아빠 상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어줘. 내가 빨리 다이아몬드를 찾아볼게. 올리, 걱정 마. 어? 저기 무언가 반짝이는데? 찾았다! 안 돼! 자, 절대 누가 훔쳐갈 수 없게 다시 잘 넣어놔야겠어. 윌리엄, 나는 체육관으로 가서 도둑 할머니, 할아버지를 잡아올게. 너는 경찰서로 가서 나머지 도둑 상어 가족들이 다시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켜봐 줄래? 윌리엄만 믿으라고. 안 돼! 내 다이아몬드! 휴, 이제 거의 다 찾았다. 도둑 할머니, 할아버지만 잡으면 미션 성공이야. 도둑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도둑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찾아봐요. 저기 주황 검정 줄무늬가 보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농구공이었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도둑 할머니 상어? 아야, 아파. 할멈, 아프면 안 돼. 어? 도둑 할아버지 상어? 둘 다 꼼짝마! 체포한다! 안 돼! 우리가 잡히다니!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추가해야겠어. 이제 다시는 탈출할 수 없을 거야. 불안하다. 도둑 상어 가족, 너희가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난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거니까 앞으로는 절대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경찰 아기 상어 윌리엄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사라진 물건들을 다 찾을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앞으로도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경찰 아기 상어를 찾아주세요. 아기 상어 요리놀이 팝팝팝 통통 튀는 팝콘 만들기. 어서오세요.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뾰족뾰족 마을의 축제가 열리는 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팝콘을 준비했어. 안녕. 오늘은 어? 이 할아버지 상어가 아기 상어랑 같이 팝콘을 만들 거란다. 아? 안녕하세요. 이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는 뭔가요? 어서 오세요, 치치 손님. 오늘은 냠냠 팝콘 가게가 열렸어요. 바삭바삭하고 모두가 좋아할 맛으로 준비해뒀습니다. 우와, 팝콘 빨리 먹고 싶어요.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손님은 치치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달콤, 초코, 새콤, 레몬, 팝콘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스프링클, 별사탕 뿌려주세요. 어떤 모양 박스에 포장해드릴까요? 별 모양 박스에 담아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달콤 새콤 초코와 레몬 팝콘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할아버지 셰프님, 우리 어서 팝콘 만들러 가봐요. 네, 아기 상어 셰프님, 팝콘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이제 팝콘을 만들어보자. 팝콘을 만들려면 옥수수 알갱이가 필요해. 노랑노랑 길쭉한 옥수수에 나달만 따로 뗀 옥수수 알갱이 말이야. 이 옥수수 알갱이를 팝팝 튀기면 맛있는 팝콘으로 변신하는 거라고. 그럼 이 옥수수 알갱이로 요리해보자. 어? 그런데 프라이팬이 어딨지? 손님이 기다리니 프라이팬 대신 더 큰 냄비에 요리해보는 게 어때요, 아기상어 셰프님? 그게 좋겠어요. 친구들, 불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맞아, 불은 언제나 조심하는 거 잊지 마. 이제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조금 넣고 버터도 넣은 다음 옥수수 알갱이를 넣어줘.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팝콘이 될 거야. 해 그만이나. 으아, 뚜껑 덮는 걸 잊었어. 친구들, 팝콘을 튀길 땐 뚜껑 덮는 거 절대 잊지 마. 첫 번째 손님 치치는 초코와 레몬 팝콘을 주문했어.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 부탁드려요. 먼저 뜨거운 물 위에 이렇게 초콜릿을 살살 녹여보자. 아까 만들어둔 팝콘을 녹인 초콜릿에 붓고 흔들면 끝! 어때? 정말 쉽지? 레몬 팝콘은 새콤새콤 레몬향을 더해서 만들 거야. 아까 튀긴 팝콘에 레몬을 갈아서 얹어보자. 초코 레몬 팝콘 완성! 우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셰프님. 이제 토핑을 올리러 가볼까? 치치는 토핑으로 스프링클과 별사탕을 뿌려달라고 했어. 스프링클을 솔솔솔, 그리고 별사탕. 팝콘 요리 완성! 이제 포장하러 가볼까? 팝콘 포장 끝! 치치 손님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치치 손님, 주문하신 달콤새콤 팝콘 나왔습니다. 암냠냠냠냠. 달콤한 초코와 상큼한 레몬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팝콘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정말 맛있었어, 아기 상어야. 다음에 또 올게.
고마워, 치치야. 다음에도 맛있게 요리해줄게. 두 번째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문된 거 찾아왔어요. 신나는 축제에 팝콘이 빠질 수 없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블루베리, 빨강 체리, 팝콘 볼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달콤달콤 캐러멜 올려주세요. 어떤 모양 박스에 포장해드릴까요? 아기 상어 모양으로 포장해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블루베리, 빨강 체리, 동그라미 팝콘 볼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자, 두 번째 손님 팝콘도 어서 만들러 가보자. 이번에도 옥수수 알갱이로 팝콘을 먼저 요리해보자.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조금 넣고 버터도 넣은 다음 옥수수 알갱이도 넣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까지 잘 덮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번에는 뚜껑까지 덮어서 완벽해. 이제 본격적으로 팝콘볼을 만들 거야. 팝콘볼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 네, 아기 상어 셰프님. 팝콘볼도 아주 쉽고 간단해요. 먼저 마시멜로우랑 버터를 넣고 녹여주세요. 도도 손님이 주문한 빨강 팝콘볼은 미리 갈아둔 체리를 넣고, 보라색 팝콘볼은 블루베리를 넣으면 완성이지. 아기 상어 셰프님,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이 만들어준 재료들을 손으로 동그랗게 동글동글 굴려서 팝콘볼을 만들어보자. 동그라미 완성! 나머지도 빠르게 만들어볼까? 체리 맛도 동글동글, 블루베리 맛도 동글동글. 완성! 이제 토핑을 올려보자. 도도는 캐러멜을 올려달라고 했어. 도도 손님의 팝콘도 완성! 이제 포장하러 가보자. 팝콘 포장 끝!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도 아주 아주 좋아할 거예요. 주문하신 블루베리 빨강 체리 팝콘볼 나왔습니다. 우와! 눈이 사리를 녹는 것처럼 이 동그란 팝콘볼도 입안에서 살살 녹아 체리와 블루베리의 상큼함도 더해줘서 훨씬 맛있어. 야호! 요리 성공! 정말 잘 먹었어, 아기 상어야. 절대 잊을 수 없는 팝콘 맛이야. 고마워, 도도야. 다음엔 다른 요리 먹으러 또 와. 아기 상어 셰프님, 오늘도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와! 오늘도 요리사 배지가 두 개나! 손님들이 모두 맛있게 팝콘을 먹어줘서 정말 행복하다. 다음엔 또 어떤 요리를 해볼까? 기대돼! 그나저나 프라이팬을 찾아야 다음 요리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프라이팬 도둑은 오늘 꼭 잡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가게 문을 닫고 나가는 척해요. 그리고 숨어서 도둑이 오는지 확인해봐요. 그러자꾸나. 도둑 상어 가족. 도둑이야. 우리가 훔쳐간 걸 전혀 모르겠지? 도둑 엄마 상어! 프라이팬 도둑은 바로 너지! 뭐야! 여기 있었잖아! 프라이팬을 훔쳐가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휴,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이제 못 올 거야.
우리도 가게를 정리해보자꾸나.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